그리고 독립운동가 이름이면 게임도 하고 막 옷도 입어보고 했어요. 대한독립을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한테 엄청 감사했어요. 캘리그라피 작가이면서 전통서예가인 온정엄연희라고 합니다. 구름문자의 물가정자예요. 구름은 그 어디에 이렇게 놓여져도 작품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작가활동하면서 항상 변화하면서 멋진 창작활동을 해나가라 그런 뜻에서 온정엄연희라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. 누구나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서 글씨를 표현해 수 있다는 거, 그런 게 정말 캘리그라피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. 전문가들 못지않게 의식이 많이 높아졌거든요. 캘리그라피를 대하는 필법을 무시하지 않고 서법에 맞게 쓰는지 이런 것도 봐가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아이들은 정말 이 세계가 무궁무진해요. 머리에서 그 중에 하나도 오늘 우리 승은이가 한 작품 중에 개구리, 선생님 개구리 쓰고 싶어요 하는데 저는 그냥 제 느낌대로 고동통통한 개구리면 좋겠다 싶어서 글씨를 그냥 써줬는데 승은이는 거기다가 개구리를 글씨 속의 이미지를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런 거는 정말 너무너무 황홀해요. 한 분은 뭐 할 수밖에 이런 작품을 하길래 수박을 그려놓으면 너무 좋겠다. 저도 그런 생각을 딱 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해왔는데 나중에 완성작을 보니까 정말 수박을 넣은 거예요. 똑같이 공감을 했다는 거. 그게 캘리그라피거든요. 작품 활동하고 지도하고 전시를 한번 계획하고 있어요. 이번 주제가 마음의 서거든요. 내 마음을 사랑하면서 글씨를 써나가는 그런 장을 마련해봤는데 모든 분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장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화성예술플랫폼.